맨 먼저 화면을 집을 구성할 거예요. 여기 구도 안에 어떤 구도로 그림을 완성시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색을, 아니 스케치를 완성해 나가시면 돼요. 요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3분의 황금 비율로 해서 요 정도, 이 정도의 지평선을 두고 지휘 사이즈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처럼 체크한 다음에 요 정도의 풀의 높이를 생각한 다음에 요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조금 집이 사이즈가 큰것 같아서 조금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집이 모양을 잡고, 집이 모양이 요만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집이라고 했을 때눈 사이즈가 이만한 거랑 이만한 거랑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문 사이즈, 창문의 크기를 넣을 것인지를 예측하시면 거리감이라든가 크기감을 더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 중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체크를 하시면 더 그림이 조화롭게 나온다고 할수 있겠죠. 여기 뒤에. 하고 이게 첫 번째고 여기 뒤에 두 번째. 더 뒤에 있으니까 작게 하고 그 뒤에 또 여기 이렇게 길이 있거나 집이 있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작은 사이즈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될수 있도록 완성하시면 돼요. 여기 사이에 뭐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길이 이렇게 난다. 길을 여기 좁고 점점 더 넓어지게 여기 앞에 뭐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고 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면서 나가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숲을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 가지에서 여기 있고 여기에 나무가 가지에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겠다.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완성해 나가시면 여기도 이제 가지에서 여기도 가지에서 이런 것들이 있겠다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걸 그려나가는 거예요. 앞에 풀은 사실 이렇게 하나씩 있긴 한데 이렇게 명확히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내가 이 정도 느낌을 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. 맨 처음에 하늘을 물을 칠해놓고 마음에 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완성해놓고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이런 공간을 많이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 하늘이 되게 만들고, 그다음에 초록색 계열을 섞어서 브라운 계통을 섞어서 뒤에 있는 푸른 느낌. 그다음에 중간 경계를 자연스럽게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나무와 이 집들 사이 있죠? 요런 데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줘서 거기에 집과 나무의 그 공간 집이 있고 여기 뒤에 나무가 서 있잖아요? 그럼 여기에 공간을 진하기를 해서 공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.
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써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요 나무와 요 나무의 사이 그리고 여기도 요 정도 사이 요 나무와 이 나무의 사이 정도에 조금씩 체크를 해주면서 또 풀어주고 터치감을 조금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풀 여기도 사실 풀이지만 조금 느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 조랍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색깔을 조금 재미를 넣어서 시켰어요.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집도 어두운 부분 먼저 여기서 해가 비치니까 여기가 어둡겠죠? 여기도 좀 어둡 거고 여기도 좀 어둡 거고 여기도 좀 어둡 여기도 집이 있으면 뭔가 있겠죠? 이런 것들을 조금씩 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풀어주고 왜냐면 빛이 여기서 강하게 어둡고 그 다음에 빛이 풀어지니까 그리고 레드 브라운 써서 집에 좀 여기는 가능한 한 좀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여기가 마를 동안 밑에 풀을 이거를 좀 묻혀놓고 여기보단 색을 조금 더 용도차가 나게 진하게 섞으시면 돼요. 이렇게 먼저 빗색을 깔고 좀 말라야 되는데 마르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의 명도를 줘도 색감을 줘도 괜찮죠. 밑에 부분은 또 진하게 밝게 하지만 여기도 쑥 이렇게 풀이 나 있다고 했을 때, 요 풀과 이풀 사이, 여기. 이 사이를 메꿔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올 때, 여기 밝기 다르니까, 얘도 어느 정도는 좀 색깔을 깔고, 여기서는 밝게 내려오겠죠?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예요. 그쵸? 그리고, 여기 밑에 어둡고, 위에는 좀 밝은 색으로 그리고 칠할 때도 여기 밝고 중간은 어두우니까 이 끝에가 조금 더 어둡고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 내가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데를 조금 더 넣고 얇은 데 좀 비워놓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냥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
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사실 다 그려도 되는데 다 그리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. 그럼 이제 이거 하는 동안 여기가 칠하면 돼요. 모든 부분을 만들어서 너무 진하게 안 됐으니까 너무 튀면 불 안쪽 섞어서 무는 좀 진한 색으로 여기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뭐 울타리가 될 수도 있겠고 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풀이 쌓여서 그런 게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되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지붕은 이렇게 다 색칠하지 않고 이렇게 윗부분이나 이렇게 아랫부분 정도만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. 또 밑에 조금 더 이렇게 마를수록 색이 흐려지니까 마른 정도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진하기를 하면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잎을 칠할 때도 붓이 끝을 이렇게 살려서 쓸 건지 이만큼의 붓이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을 내가 사용해서 풀을 칠하는지 이만큼의 면적을 사용하는지 이만큼 면적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굵기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채색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이런 걸 넣은 이유는 여기 지붕색이랑 어울리게 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넣었어요.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.